손흥민 선수 저는 믿거든요. 예. 여기 안 믿 손흥민 선수 안 믿는 사람 있나요? 아, 양 원장님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너무 많은 부담이 손흥민 선수를 옥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리적으로. 전 세 골만 넣어주셔도 감사하다.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심리적인 어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본인이 아끼는 베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, 네. 그게 심리적인 네. 요소라고만 봐야 될지 실질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것인지 그게 이제 선수마다 다 다른데 네. 예를 들어 농구 선수 중에도 서장훈 선수는 과거에 루틴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그 루틴을 다 지켰고 근데 허재 선수 같은 분들은 이제 루틴이 없으셨거든요. 사람마다 달라요. 근데 루틴을 만드는 분들이 더 잘하냐, 이거 못하냐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 감정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. 시합 당일에.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내 실제 컨디션이나 내 어떤 감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거죠, 선수들이. 그러면 실제로 감정 기복이 많은 선수들이 평소에 루틴처럼 내가 이어서 감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좀 조절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자기 기분, 자기 만족을 갖기 위해서 루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이동국 의원은 선수 시절에 그런 뭐 루틴이 있었나요? 저도 데뷔 초에는 좀 있었지만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갔어요. 그런 거 실제로 잠깐 마음 갖고 계신 분 살짝 그런 거 있죠. 내가 뭐 처음에는 뭐 오른발부터 뭐 운동장에 내딛는다고 하면 그날 너무 잘했어. 그러면은 또 들어가고 싶은 맞아요. 거예요. 징크스가 만들어져.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내가 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발 들어가 잘했으면 왼쪽 발로 한번 들어가 보고 뭐 같이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계속 깼어요. 너무 제 보니까 스타일이야. 아, 이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구나, 맞아요. 루틴은. 네. 그냥 내가 운동했던 걸 그냥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. 이동욱 선수 같은 분들은 이제 내가 틀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선수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게 맞는 사람인 거고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은 이제 내 틀을 딱 갖춰놔야지 그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.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. 저는 사실 그 루틴은 아니지만 그 해외 중계거나 출장 갈 때 물범 인형을 꼭 들고 가거든요. 어디에 사용하십니까? 예? 그냥 그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. 아 진짜요? 쓰다듬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. 애착 인형이네요. 애착 인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가지고 약간 물범 상이신 것 같긴 해요.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.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은근히 꽤 있으세요. 그런가요? 예, 해외를 가야 된다거나. 예? 부끄러운 거 아니죠? 아, 전혀 아닙니다. 근데 뭔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 수는 있죠. 그렇죠. 예,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. 자기 몫이죠. 아, 뭐 손흥민과 나의 공통점?